못 듣잖아요. 예. 근데 기계를 반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버튼 계속 누르면 그쵸? 잔액이 부족합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오. 그리고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게임은 최고예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말이 나와요. 죽음의 세계를 알고 싶나? 계속 집안 가서 듣고 따라하고 또 듣고 따라하고. 아니 근데 현금 인출기에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잔액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뭐 죽음의 세계를 알고 있나? 그 뭐예요 그?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것 같아서 기억하고 있어요. 그 나쁜 사람 만나. 데니 씨가 야 이제 우리 헤어져. 우리 헤어져 그러면 그때 그 말을 쓸 수 있겠네요. 데니 씨가 한번 해보세요. 우리 헤어져. 달아야, 우리 이제 헤어지자.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헤어지냐?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버지 잠깐만요. 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쓸 수 있는지. 우리 헤어지자. 너 지금의 세계를 알고 싶나? 야 이거 무섭네요. 어머,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요? 오, 무섭네요. 아니면 나 돈 좀 빌려줘.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러네요. 미리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의 만화나 영화를 번역해서 독일에 보내는 일도 하거든요. 미리아 씨는 한국 생활의 스승 누굽니까? 예, 저는 10년 전에 처음에 한국 왔었을 때 한국 오자마자 태권도 도장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서 진짜 많은 거 배웠고요. 그래서 네. 저한테 그 한국의 최고의 스승님, 저희 관장님이에요. 태권도 관장? 예. 어떻게 친해지셨어요? 아, 그거는 이렇게 그 사람 어떻게 말하죠? 성격 좀 특이하는데 저를 외국인 취급 안 하고 아 그분이 영어 못하시고 제가 맨 처음에 왔었을 때 제가 한국어도 거의 못했는데 네. 그래도 계속 빠르게 막 저한테 말 거시고 맨날 말 시키고 맨날 빠르게 말하고 그래서 저도 좀 빨리 배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너무 생겼었어요. 안 만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6년이나 7년 정도. 오래됐네요. 네. 보고 싶은 분이에요? 예. 모시겠습니다. 어? 자, 나오세요! 반가워. 너무 오랜만이야. 솔직히 오늘은 네. 마음 반 반가운 건데 반은 너무 무서워요. 제가 그때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 제가 방학 때 자주 한국에 놀러 왔거든요. 네. 근데 한국 땅 밟자마자 체육관에 연락해야 했어요. 그렇게 네. 안 하면은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지금 6년도 난 연락했는데 연락 안 했는데 그럼 오늘 저한테 어떻게 김홍 씨 저희는 이렇게 만나면 눈물을 흘리거나 너무 반가워서 펄쩍펄쩍 뛸 줄 알았는데 지금 네. 이 분위기는 뭐죠? 사범님께 배운 미리아 씨의 태권도 예,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준비. 태극 1장 같이 합시다. 하나. 주먹 힘있게 질러주세요. 덜. 뒤로 돌아 아래 맞습니다. 하나. 다리가 짧습니다. 좀 더 벌려. 아, 이런 식으로 하셨구나. 제자리 주먹전입니다. 다시! 이야, 좋습니다. 미래 씨에게 과장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 한국 생활 더 열심히 해서 뭔가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미래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와주신 우리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삼척 여인 유프레시아 씨. 스승이 누구십니까? 한국 생활 스승. 아, 저 이타원 패밀리숍 미니 언니. 너무 고맙다고 말이 하고 싶어요. 미니 언니가 뭐 하는 분이세요? 미용사예요. 미용실 언니? 네. 네. 아니 미스코리아도 아니고 이렇게 미용실 언니가 고맙다. 한국에서 케냐 스타일 하는 미용사 별로 없었어요. 그럼, 이게 쉽지 않죠. 네, 네. 그럼 미니 언니 알고 됐어요? 너무 원래 예쁘게 케냐 스타일 만들어줬어요. 이태원의 어느 미용실의 미니 언니? 네. 네. 미니 언니가 만드신 머리 모양 한번 보실까요? 예. 이야. 와. 이 머리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죠? 네, 대단한 머리예요. 저 따온 머리 되게 어려운 건데. 그
그러게요. 이 머리도 올라왔고요.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 머리. 제가 아마 2주 동안 같은 머리 봤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물어봤어요. 유프레샤 씨, 왜 머리 스타일 바꾸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유프레샤 씨, 아, 우리 미용사 잠깐 휴가 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미니 언니, 그럼 매주 만나요, 지금도? 네. 그래요? 왜 삼척에서 하지 그래요? 아, 삼척에서 미용실마다 갔어요. 내 머리 만들 수 있어요? 아,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제가 같은 강원도를 왔는데 삼척이 없어요. 저 머리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네. 어, 힘들어요, 왔어요? 힘들어요. 네, 강원도예요. 어디 있어요? 나 아, 평창에서 왔어요. 아, 평창. 아, 예. 평창 스키장. 평창 알아요? 네, 스키장. 아, 나 삼척 알아요. 아니, 근데 외국분들이 이렇게 저희보다 지연 학연을 많이 따져요, 왜 이렇게 외국분들이. 우리 이태원 미니 언니한테 예,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아, 영상 편집으로. 미니 언니가 언니 사랑해요. 너무 예쁘게 미수다 나왔어요.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머리 쭉쭉 당기고 예쁘게 만들었고 사랑해요. 네. 자 여기서 모시겠습니다. 이태원 미니 언니입니다. 어서 나오세요. 미니 언니가. 헤어스타일 할 수 있는 분들이 약간 젊은 감각을 갖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어린이라고 하니까. 유프레시아 씨 머리를 하고 나오실 줄 알았어요. 보통 그랬거든요. 야, 미니 엄마잖아요. 미니 엄마. 저 기계로 따시는 거죠? 손으로. 손으로요? 아, 근데 제가 저 머리를 예전에 했었잖아, 지우 예, 해봐서 아는데 한두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와. 이게 거의 뭐 제가 했을 때만 해도 한 8시간, 9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많이 걸리는데 저는 많이 안 걸려요. 네, 너무 빨리빨리 해요. 2시간 끝내요. 2시간? 네. 막 손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분 어떤 모습을 보니까 아까 미르야 씨랑 관장님이 정말 어색한 관계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두 분 너무 좋아 보여요. 네. 김은국 씨에게 좀 헤어스타일을 추천해 주신다면 김은국 씨 헤어스타일 정말 안 변하시군요. 아니 김은국 씨도 레게 하시면 잘 어울릴 거예요. 그렇죠. 네. 레게 머리하면 굉장히 잘 어울리실 그럼요. 것 같아요. 예쁘게. 네. 예. 한번 만들어 보세요. 되게 신기하게 하시니까. 한번 들이대 봐요. 레게를. 아니 근데 이게 뭐가 있어야지. 장비 장비. 그러니까 조선에 장비가 없어서. 아니, 장비가 없어서. 장비가 없어서. 장비가 없어서. 다른 척이라도 해볼까요? 아, 오래 했네요. 아. 그렇죠, 뭐 이렇게 하죠, 뭐. 야, 레게 머리다. 네. 계산, 계산. 레게 머리. 아, 야뽀! 진짜 따졌어. 네. 오늘 어려운 자리에 주신 미니 언니에게 박수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후에 함께하는 미니 드레스 오늘의 토크 주제 공개합니다. 한국 여자 이것의 여왕이다. 자, 대니얼 씨, 예. 한국 여자 이것의 여왕이다. 뭐의 여왕일까요? 메이크업의 여왕이다. 메이크업의 아, 여왕이다. 아, 그 제가 들은 얘긴데 네.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이제 출근길이나 되게 바쁘실 때 예.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그 흔들리는 그 버스에서도 마스크라 다 칠하시고 립스틱 이렇게 안 번지게 네. 잘.